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화사하고 그러네. 힘이 들어요. 김세정 선임아. 기억났어요. 3등을 공차. 김민규. 씨는 가수뿐 아니라 이제 드라마 여배우까지 그러니까. 예. 못하는 게 뭐야? 섭렵했어요. 아, 처음 도전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제 드라마 하면 막 이것저것 생기고 막 껌냥껌냥 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성성 커플 봐봐. 그니까요. 제가 학생 역할이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 선이 지켜져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더 가고 싶었는데. 전 자세해야지 뭐. 네. 아, 실제로는 어때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연애하면? 제가 남자처럼 그런 스타일. 아 진짜? 네. 어, 리드하고 뭐 이렇게? 어, 몰라요. 몰라요. 왜 그래? 뭐 다른 거 아니면 빨리. 민규 씨는 데뷔하자마자 화제였어요. 정말 사기 캐릭터라고. 그 노래하는 프로에서 데뷔를 하셨잖아요. 아 그래. 네. 노래로는 처음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노래 그렇게 잘한다며요? 어... 되게 가수분들...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다 싶으면 사과하면 돼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 안 하나네요. 늦었지만. 저는 아주 경미한 사과는 받고 싶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 몸을 이렇게 낮게 잡고. 사랑해요. 아름다운가 싶어. 자, 오늘도 역시 뭐 세 가지 고민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함께 보시죠. 자, 세 가지 고민. 이건 실화냐? 메터리야? 쌍으로 미쳤어. 자, 이건 실화냐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4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전 오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적으로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냅니다. 이유는 바로 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입을 가졌거든요. 운전할 때도 아이 신발 비키라고 이 족구 같은 아이 누구한테 전화할 때도 뭐? 아이 잔만한 놈이 수박 씹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입에 걸레를 물었나 뭔 말만 하면 쌍욕을 퍼붓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여보, 출근 전에 저기 설거지 좀 부탁해도 될까? 아, 출근하는데 재수없게. 아, 출근하는데 재수없게. 뭐. 아침은 또 지롤이야. 아내한테, 아내한테. 아내한테? 저한테도 욕하는 건 기본이고요. 미쳤나봐. 예, 깐나니가 오는데.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애 좀 어떻게 봐. 아, 애니까 당연히 울지 뭘 어떻게 해. 아, 뭐 신발 진짜. 이거 신발 진짜. 애야 그래서 서슴없이 쌍욕을 퍼붓는데 저 이렇게 욕 듣고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매일 답답함에 눈물이 납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제발 저희 남편 입 좀 꿰매주세요. 원래 이게 사연 끝나면은 박수를 쳐야 맞아요. 되는데 약간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사실 사연은 아니죠. 욕을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욕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차원이 집에서 부인에게 혹은 애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다 욕을 하는 건 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아니, 거지. 주위 욕 자르는 사람 있어요? 욕 자르서 막 귀에 거슬리고 이런 사람? 그래도 기분 좋게 하는 욕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죠. 아, 하면서 쑥 나오는 욕일 때 네. 같이 아, 욕은 이렇게 해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 괜찮다. 한번 써 먹어봐야 되겠다.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 요즘 욕을 많이 해요? 어, 진짜 많이 해요. 예, 예. 본인이 내 마음의 상황이 안 맞으면 뭐라도 하나. 이런 신발, 네. 이런 시베리아, 이런 개삐리리. 네. 그게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네? 상대방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네. 진짜? 어리든 많든 어머머 아, 안 듣는 데서 혹은 듣는 데서도요? 듣는 데서 딴 적이 있죠. 와 아내한테도 해요? 하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네. 이제 어떤 말이라도 한 마디 하면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 무슨 소리를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신랑이 이제 좀 나이에 비해서 배도 많이 나왔고 네. 술도 많이 먹고 해서 네. 뚱뚱이 네. 이제 운동 좀 해라 관리 좀 해라. 시끄러. 아이고. 애가 어린 때도 이제
4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네. 애가 이제 울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달래고도 있는데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아 짜증나. 시끄러. 응? 애 울고. 저기 애인데요? 네. 아니 그러면 애가 지금 울지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아침부터 왜 지랄이냐. 나 출근하는데 지랄한다고. 언제부터 욕을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연애 때도 그랬어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연애한테. 저희가 이제 사내 커플이었어요. 네, 사내 연애. 유명했어요, 회사에서도. 뭘로? 욕으로. 아, 욕쟁이로, 욕쟁이로. 너무 욕을 이제 누구 주변 상관없이 막 하대니까. 그냥 욕을 하는, 네, 달고 사는. 근데 왜 반하셨어요? 네, 욕하는 거 빼고는 사실은 초반에는 저한테 많이 챙겨주기도 했었고. 욕만 빼고 괜찮았다. 네, 사실은 착한 면도 있었고. 욕을 하면서 챙겨줬군요. 착한 면도 있고. 이런 신발 이거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그래도 사람 착하구나. 그런 면을 봤었죠. 그걸 왜 듣고 참고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몇 마디 했었던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이제 하지 말라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더 하는 거죠. 아, 욕이 더 심해진다고요? 네. 더 하면서 더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답답한 게 이렇게 싸우고 나면 말을 안 해요. 야, 이것도 뭐야? 누가요? 신랑이. 아, 신랑 장인이 말을 안 해요. 야, 얼마나? 언제가 그렇게 초반에는 하루 이틀 이러다가 이제 2주, 최근에 한 달, 최근에 한 달.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했어요. 욕, 얼마나 욕이하고 싶을까, 지금? 지금은 그러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최근에 2주. 2주 됐어, 지금? 네. 잠깐만, 그럼 지금도 말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같은 차를 타고 왔지만 안 했어요. 하면은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팀에서 연락해달래 카톡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답도 없어요. 신랑이 네. 일은 없어요. 아마 대기실을 같이 타셨는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정말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솔직히 거예요? 솔직히 저 이제 이런 게 심해지니까 이혼을 해야 되나 마지막 여기다라고 진짜 생각, 마지막 보르네요. 네, 여기를 생각하고 아, 왜냐면은 여기 나온 거는 남편도 뭔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도 되게 좋고 뭐 장난꾸러기 같고 네. 근데 오, 저분이 인상도 나쁘지 않으시고 일단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욕 안 하시게 생겼다. 아니, 진짜 욕 안 하게 생기셨는데 아내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채택될 정도로 처음에 작가분한테 전화받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채택될 정도의 고민인지는 그래도 그 정도는 고민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와이프 말에 뭔가 오해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게 그 오해를 풀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아 나는 당당하다네요. 아, 그러면 그래. 약간 네. 아니 그렇겠지. 욕 자체가 일단은 그게 나쁜 거잖아요. 그게 어떤 욕이든 간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친한 친구들. 직장에서 친한 선후배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욕들인 거고 네. 와이프한테 하는 욕은 싸웠을 때만 싸울 때만 네 제가 아무 때도 없이 싸울 때 한 거 싸울 때라도 여자분 그래서 와이프에게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죠. 그럼. 왜냐하면 와이프도 본인이 하는 욕을 그대로 당신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때 합니다 그대로 네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쳤으니까 맞은 만큼은 돌려줘야 되니까 같이 치는 거거든요. 아내가 먼저 욕을 하진 않죠? 아니, 누가 먼저 욕을 해요? 요 근래에 제가 먼저 한 걸 인정합니다. 요 근래에는 그러면 아내분도 욕을 먼저 한 적 있단 말이에요? 결혼 초기 때는 와이프가 먼저 있었죠. 에? 오히려. 에? 잠깐만요. 싸우잖아요. 서로 막말을. 그러면 이제 신랑이 저한테 이제 자꾸 막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해. 하지 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도 먼저 한 적 있어요. 어떤? 신발. 신발? 그만해, 신발. 아, 그런 거죠. 이 정도? 예. 네. 그만해, 신발.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척 걸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짜? 걸레? 그 걸레라는 건 입에 걸레를 물었던 얘기인 거죠. 남자가 욕을 해도 더 세지 여자가 욕을 하는 게 세겠어요? 무조건 여자가 더 세죠. 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남편분 근데 아까 아이가 울 때도 이렇게 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욱해가지고. 그 욱해서. 시끄럽다고. 그게 욱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기가 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닌데 자꾸 밥 먹이고 있는 이런 걸 보고서는 싸웠으니까 말을 안 하고 옆에서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그냥 앉아서 한숨 딱 딱 세 번 쉰 겁니다. 세 번 쉬었더니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옆에서 한숨 쉬지 말라고 오히려 큰 소리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만 쉬었어요? 아니에요. 뭐라?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캔맥주 하나 딱 들고 구석에 뭐 덥다고 에이컨 말아 밑에서 정말 짜증나 시끄러워
그러면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울지. 이 말이 맞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 애가 우는 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처음에 궁금했던 게 네. 지금 첫 애죠? 네. 그럼 약간 좀 늦둥이 그 느낌이 있네요. 네. 사실은 첫 애라기보다는 네, 유산을. 아, 유산을 한 번 뭐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같이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 아이고. 왜냐면 지금까지 쌓여온 게 예, 많은 예. 거예요. 예. 제 아내가 이렇게 울 정도로 이렇게 쌓여있는 걸 우리가 조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뭐라고 욕하세요? 어떻게 욕하셨어요? 한 번만 해줘봐요. 진짜 우리가 삑 처리할게, 진짜. 보통 진짜 화가 났을 때. 해봐요. 화가 났을 때 어떤 욕을 예. 하는지. 이 닥쳐. 이 닥쳐. 네? 예? 이 닥쳐. 이 닥쳐. 이 닥쳐. 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게? 남편하고. 남편이 4살 어려. 예? 그래요? 야, 왜 누나 슬퍼하는 짓이야. 야, 그거, 야, 이게 아니, 근데 사실은 밖에서도 사회생활하면 욕을 이렇게 많이 해요? 와이프 처음 만났던 직장을 제가 4년 2개월인가 근무를 하고 지금 이직을 했지만, 예.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예. 단, 한 가지 단점이, 넌 일을 그렇게 잘하면서 욕을 하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들어서, 예. 이번에 이직 결심하면서, 욕을 안 하고 있죠. 아... 제 스스로도. 그럼 집에서도 좀 하지 말지. 집에서도 안 한다니까.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싸울 때 한다는 건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싸울 때니까 안 해야죠. 싸울 때는 더 격해지고 더 격한 상황에서 욕을 하면 더 감정이 상하는 거지. 지금 2주간 말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근데 손포터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와이프가 말을 걸었는데 제가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도 같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죠.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열받은 게 저 초반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먼저 싸우고 나서도 화해하려고? 화해 제스처를. 말하기 서로 힘들면 이메일 보내라. 대화를 해보자. 네, 그래서 깨톡도 해보고. 여태까지 근데 본인이 먼저 저한테 화해 제스처를 한 적이 없다라는 한 거죠. 한 번도? 네. 아니, 그런 이유가 뭐예요?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진다고 생각 자존심 때문이겠죠. 네? 자존심 때문이겠죠. 먼저 말을 걸자니 진다는 느낌도 들고. 아니,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셔서 얻는 게 뭐예요? 없죠. 후회하죠, 저도. 화해를 한 적은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건 왜 했어요? 결혼 가져하고 애기도 낳는데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화해는 해야죠. 지금도 아니, 어떤 지금 계기가 필요하다고.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참 되게 못난 거고 자기만 아는 건데 지금 심각하게 이혼을 할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심각성은 못 느끼고 계셨어요? 저도 싸우는 걸 원체 싫어해서 요 근래대로 한 달에 한 번 걸로 싸우니까 저도 네.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생각은 많이 하죠. 본인 스스로도? 네, 네. 네. 근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와이프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꾹꾹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그러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내에 대한 불만들. 가장 큰 걸 뭐 이것도 와이프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 그래, 얘기해 봐요. 예. 가장 큰 거는 제가 초딩 입맛이라 예. 먹는 게 좀 까다로운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 예. 집에 와가지고서는 와이프가 해주는 밥상이 네. 정말 전 오뎅국도 그렇게 막는 오뎅국 처음 먹어봤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좀 얘기해보세요. 예. 뭐 또 사소한 것도 얘기하면은 예.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출근하면은 좀 문학과에 나와서 잘 갔다 오라고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예. 발라당 누워서 그게 서운하고? 그런 것도 서운한 거죠. 이해는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걸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아. 또 있으면 또 얘기해봐요. 입맛 또 그런 거 또. 그 정도가 대표적인 거 아니 새벽까지 고생을 하고 잤는데 왜 문 앞까지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 서운하다는 거죠. 있죠. 아니 뭘 좋아해요 음식은 그러면? 네. 소세지. 계란. 그럼 그것만 해줘요 그럼 계속. 그걸 해줬어.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 지금 되게 억울한 게 50일 된 애기 떼학볕에 정말 안고서 삼계탕까지 사가지고 남편 복날에 고생한다네 정말 끓여줘. 여태까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아내가 고맙거나 좀 미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표현한 적은 없습니까? 근데 늦게까지 너도 일하는데 고마워서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기억이 안 나네요. 없더냐, 아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남편분은 좀 집안일은 좀 도와줘요? 근데 집안일조차 손 안 대요. 저 만삭대요. 임신했을 때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자기 화장실 청소 좀 해줘. 나 허리 아파서 못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했더니 나 냄새나서 못해. 그럼 나는 냄새 안 나?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라도 더 싸움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얘기가 맞아요? 왜 안 도와줘요? 싸웠을 때는 안 도와주죠. 아까 아니, 한 번도 안 도와줬는데 뭘? 네. 아닙니다. 사이 좋을 때는 저는 제 딴에는 설거지나 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다. 사이 좋은 시간보다 싸우면 말을 안 하시잖아요. 싸운 상태 한 3주 이렇게 가버리면 3주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일도 안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이 좋을 땐 일하고 사이 안 좋을 땐 일 안 하고 무슨 초딩이에요 뭐예요.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 사람 볼 때 애냐 어른이냐를 보는데 애 같은 사람이 있고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혼은 어른은 어른하고 해야 되고 애는 애끼리 해야 돼. 이 어른하고 애랑 결혼하면 그다음부터 불행이 시작되면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랑 어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라도 뭐 자기가 부양해야 될 식구가 있으면은 힘들겠지만 자꾸만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애로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뭔가 풀리지. 맞아요. 아니 또 힘든 점이 있어요? 기분 따라 좀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싸우고 말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싸우면 아예 애에 대한 케어 자체를 아는 게 애도 안 쳐다봐요. 애도 안 보고 뭐 안아도 안 주고 아예 그냥 전혀. 초반에 이제 제가 유산을 했어요. 안 생길 줄 알았어요. 막 되게 많이 걱정도 했었고 정말 소중하게 이제 저한테 온 아들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첫 보물인데 케어하고 뭐 이제 안고 뭐 손목 여기 지금 이게 새벽이면 저려요. 손 뜨고 아이들 그렇죠. 목욕 같은 건 그래도 우리 아빠가 아빠한테도 기적 같은 애잖아요. 전혀요. 전혀요. 제가 목욕도 안 시켜? 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 이제 아기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면 교감도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 예, 네, 그래서 막 목욕 시켜준 교감도 잘 된대 그랬더니 나 교감 잘 하고 있어. 안 해도 돼. 여태까지 지금 4개월인데 한 번도 안 해줬어요. 헬렙하신가? 잠깐만요. 우리 남편 아기 지금 4개월 동안 한 번도 목욕 안 시켜줬어요? 네. 왜요? 왜요? 처음에는 이제 신생아였으니까 그거는 좀 뭐 말이 무시가 어려우니까 좀 그렇다 치고 요 근래에는 싸워서 그렇고 또 싸워서 지금도 오래까지 말해 그럼 기분이 좋을 때는 아니 근데 싸우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아예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성격이에요? 글쎄요 제 입으로 그걸 아니 느끼잖아요 본인이 솔직히 본인의 아이가 있는데 한 번도 목욕을 안 시켰다는 건 사실은 되게 의아한 일이긴 하거든요. 이해 안 돼요. 아무리 싸우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남편한테도 이 아이가 아주 기적 같고 소중하죠, 이쁘게. 너무 이쁘죠. 눈에 네. 넣어도 안 아프죠. 하지만 그럼... 목욕은 못 시키겠죠. 아니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적 같다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오니까 산후 우울증까지 왔어요. 아유. 진짜 혼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미안함도 있고 죄책감도 있으니까 네. 또 같이 아기 안고 울기도 하고 혼자 울고 이런 거 알았어요? 네. 혹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혼자 이렇게 울고 근데 뭐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회에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네. 뭐 적응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는 이제 애기하고 와이프만 생각을 하고 제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도 보는 거죠. 아니 되게 많이 바쁜 편이에요 남편이? 바쁘죠. 핸드폰 게임해야 되고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켜고 자면서도 핸드폰 들고 이렇게 누르면서 자요. 친구들하고 술 마셔요. 직장 분들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외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하죠. 그것도 늘어났어요. 외박이 늘어났죠? 얼마나? 일주일에 한 두 번. 최근에는 외박이? 두 번. 저 만삭 때도 5시에 들어오고 만삭된데도? 그랬었죠. 외박의 이유는요? 스카우트에서 간 회사는 편도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거리도 거리지만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하면 출근 준비해서 7시엔 출발해야 8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다 보니 일찍 끝내고 어디서 자요 잠을? 사우나에서 잘 때도 있고 아니, 사무실에서 잘 때도 대체적으로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한 4-50분 뭐 아니요. 1시간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많죠. 1시간 걸리는 사람 많아요. 맞죠. 다 1시간이야. 1시간 이상 걸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여기저기 다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왜 이분들 많잖아 이거 봐 이거 봐요.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계속 해석합니다. 손 들어봐요. 이 사람들이 다 외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외박이. 근데 제가 무단으로 외박하는 건 아니고 항상 전화는 해야 했어요. 그러면 싸우고 나면은 외박할 때 전화를 안 하죠. 그러면 아내분도 싸우면
외박을 해도 되나요? 그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에이. 안 되는 이유는? 아기가 있는데. 아기 때문에? 네. 꼭 아기랑 같이 외박하면 상관없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사람 아닙니다라는 거는 그냥 딱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동료 같아요. 그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저도 사전 인터뷰할 때는 형이 왜 채택이 됐을까?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쓰레기길래 사연이 채택이 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루빨리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 사내에서는 그냥 유쾌하고 그냥 즐겁고 욕도 하지만 뭐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형이군요. 그렇죠. 어때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동엽 씨도 그 이상한 드림 많이 하시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으로 욕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욕을 하는데 아내분한테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쓰레기인 거죠. 네, 절대 결혼을 했으면 절대 서로 간에 욕을 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셨어요? 저는 결혼 6년. 아, 6년. 결혼 선배네. 아내랑 욕하고 싸워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싸우긴 하지만 욕은 안 하죠. 본인도 이 고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집안일 같은 건 전혀 못 도와줘요. 근데 저도 뭐 잘한다고는 얘기는 못 하는데 예, 와이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저도 신혼 때나 네, 솔직하게 애기 어렸을 때 목욕 시키는 것도 이제 가끔 하고 예. 뭐 집안 청소 같은 거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게 없네요, 저도.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한마디로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래도 아우 너무 수고한다 미안해. 아니면 아 어떡하지 나 그거 말 한마디면은 아 피곤하다가도 이렇게 다 풀리는데 그걸 아까도 표현할 때 달라당 누워가지고 그래.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냥 새벽까지 피곤해서 자는 거를 아내한테 그 표현하는 거를 달라당 누워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말도 안 되는 외박하고 그러면은 좀 미안해 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전혀 뭐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요.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려면 아예 들어오지 마, 나가 막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나가 이렇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집 시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니까 네가 나가. 야, 진짜 애네. 진짜 애네, 진짜 애야. 애보다도 못하네.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후회한 적은 있어요? 후회는 했어요? 아 내가 너무 유치했다 아니면 내가. 하죠, 했죠. 그때 당시에는 했죠. 근데 그럼 나중에라도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럼 매번 싸울 때마다 나가라 그래요. 이번에도 싸울 때 나가. 이제 그게 한번 시작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무서워 넓게 못 쓰지 왜? 네? 싸울 때마다 와이프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너 같은 거라 못 살겠다.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럼 나가라. 이렇게 되는 갑자기 건데.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잘못은 없어요. 아내의 잘못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본인 때문에 더 유도가 되고 많이 커지는 게 많고 남자니까 좀 따뜻하게 안고 좀. 그럼 아내분께서는 지금 마음이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나마 기댈 곳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한테는 진짜 친정인 거죠. 친정이 전라도 익산이에요. 예, 뭐라. 아, 네, 그러니까 가끔 전화가 오세요. 엄마나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이제 가끔 신랑이 잘 챙겨주냐. 아 근데 얘기 못하죠. 걱정할까 봐. 그래서 이제 아니 엄마 신랑이 잘 챙겨주고 잘 도와줘. 걱정하지 마, 이래요. 근데 이제 더 웃긴 게 제가 진짜 어이없었던 게 친정에 갈 일이 있었어요. 신랑이 친정 엄마 욕을 한 거예요, 뒤에서. 왜요? 네, 신랑 이제 친구 단톡방인 거예요. 이제 불편해 죽겠다고. 음식도 입맛에 안 맞고. 토종닭이 이제 엄마가 그래도 사이가 왔으니까 토종닭을 해서 이제 그것도 남동생이 그 더운 날 화덕 불 때가지고 하고 토종닭 끓여고 하겠는데 정성 사랑. 엄마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으라고 발라주셨어요. 그러니 그거를 그 맛이죠. 시골 아줌마 우리 장모님이 어때? 시골 아줌마가 손으로 발라주시는데 자기 즐겨서 못 먹는데 억지로 먹은 거죠. 자는 신랑을 두드려 이제 막 진짜 때리면서 너 이런 인간이었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처사람이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상처가 남죠. 근데 아니, 아내분이 무리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가장 결혼 결심했던 거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잘하는 잘하셨고. 그때 결심을 했고 그러면 장모님한테도 잘해야죠.
그러면은 아내가 친구들하고 단톡방에서 해가지고 시부모님 뭐 우리 어머님은 참 이런 아들 낳고도 미역국을 드셨나 참 막 이렇게 막 해요. 그걸 봤어요. 어? 어떨 것 같아요? 뒤에 흑흑흑 다 달리고. 저는 와이프 전화기 안 드줍니다. 저는 와이프 전화기 안 드줍니다. 뭘 안 드죠? 다 보는데. 봤었는데. 약간 말하는 게 보면은 저는 안 그래요. 난 안 그런데 저 사람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가장이고 남자고 답답한데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자식들한테 좀 폭언을 하셨어요. 그래, 시골 어르신들. 예. 근데 이제 눈치나든지 기가 죽고 제가 이제 그랬던 그럼.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 애 아이 앞에서만큼은 저처럼 안 크 하고 싶은데 저처럼 될 것 같은 거 이제 뭔가 괜히 기죽을 것 같고 눈치 볼 것 같고 이게 아내에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욕을 하느냐 한번 적어볼 수 있느냐.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나 욕 적은 건 잘 봐요. 이거 내가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감정 실으면 이게 너무 듣는 사람이 이상할까 봐. 그래서 그냥 읽을게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방송 나갈 때 삐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읽듯이 안 읽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갖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X야 너보고 설거지 하라고 해서 뭐라 했어 갔다 와서 하든 내일 하든 하면 되지 아우 확 재수없게 X야 에이 뭐 저런 X 들어왔어 너만 입 있으면 돼 부끄럽다는데 너가 X는 더 못 살겠어 내 집이야 X 원처 사는 주제에 집주인 행세는 집 구할 때 10원짜리 하나 안 내놓고선 나갈 거면 너 네가 누가 나가 면상 쳐보기 싫어서 나간 거지 이게요 이게 한 말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자, 어때요 들어보니까? 네? 잘못했죠 물론 이게 감정이 상해서 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봐봐요 감정이 상해도 이게 소리가 있고 안 이게요 감정이 상해도 회사 동료하고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동료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걸 집에서 한대요, 아내한테? 깜짝 놀랐죠, 지금. 그 지금 읽으시는데 나갈 뻔했어요. 오늘 괜히 왔구나. 진짜 아니, 이 정도로 이건... 심한 욕을 할 줄은 몰랐죠. 이게 본인 어때요?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게 서술형으로 제가 그냥...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도 네. 똑같이 그런 식의 욕을 저한테 한다니까요. 지금요? 네, 싸우면.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도 하는 거지. 제발 아니, 여기서 아니 쟤도 해요 쟤도 한대요 이렇게 하지 마요 지금 남편이 그게 뭐예요 말 한마디 배려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그것만 딱 깨달으면은 아 그렇겠구나 아 그럼 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회사에서 사장한테 아침에 뭐 이걸 건의했는데 야 이 X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닥쳐 이 야 그 새끼야 내 회사니까 나가 어떡해 진짜라니까? 아 지금 기분 어때요? 신동엽 씨가 예를 들었는데도 욕 먹은 거잖아요. 나쁘죠. 그럼! 아니, 기분 되게 나쁘지 아니, 지금. 네. 세종대왕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글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걸 아시면. 아니 어? 아내와 아이가 본인이 어떤 존재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인생의 전부겠죠. 이유? 네. 그 이유에다 왜 욕을 해요? 누가 하겠습니다. 예. 네. 아예 애시당초 화제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싸울 때마다 욕 100% 안 할게.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고. 싸우더라도 욕을 싸우더라도 일반적으로 욕을 안 해요. 욕은 무조건. 심한 안 해요. 욕은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욕을 안 해야 된다니까. 안 한다고요. 안 했는데. 욱하다 보면 또 나올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안 하게끔 억누르겠다는 거죠. 그 욕에 대한 자제력도 없는데 어떻게 성인이 됐어. 아니면 본인이 결혼하신 분이 그렇죠. 아니 욕이 나도 근데 그런 욕을 하세요. 아우 깜짝이야. 놀래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도 뭐 욱하면은 부모님한테도 욕해요? 안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참아야죠. 우리 다 그러면서 살아요. 알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마지막 한마디. 2주 만에 눈 좀 마주쳐요. 네. 적어도 이제 애 앞에서만큼은 이제 다시는 욕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데 적어도 말 안 하는 건 하루 이상은 안 넘어갔으면 정말 하루 이상은 좀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뭐 미안하단 말이든 고맙단 말이든 좀 하면서 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앞으로 좀 행복하게 살자. 에이. 당신 아내의 눈물을 왜 우리가 닦아줘야 돼? 게스트들, 우리 고민인지 아닌지 좀 버튼을 눌러볼게 할게요. 제발 뭔가 좋은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입니다. 자, 산들. 야, 이거 고민인데 고민인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은연 중에 말씀하셨는데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들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면 엄마 편을 들어요. 아빠 편 안 들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욕을 배웠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지? 저는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드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경험 같아서 그래.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 예. 그래요. 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사연이에요. 예. 자,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자. 뭐 기록 달성하는 느낌인데요. 남편분, 아내에게 한 말씀 하세요. 일단 나랑 결혼해줘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럴 걸 잘해준 것도 고맙게 지금도 생각하고 일단 욕 안 하는 걸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자기가 원하는 남편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 사랑해. 꼭 좋은 결과로 앞으로 예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편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몇 편가요? 자, 그 7, 100편은 넘어갔고요. 177이냐? 167. 87이냐? 167, 167. 157, 167. 배터리야. 안녕하세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18살 고병준입니다. 제겐 엄마, 아빠, 누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머, 이거 왜 안 켜져? 컴퓨터 고장났는데? 아이고, 그 보라보라 병준이가 그랬겠지? 누나. 야, 고병준! 리모컨 네가 또 딴 데 뒀지? 여기 있잖아, 리모컨. 아, 왜 찾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해? 아니, 그러게 네가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병준이 안 됐다. 병준이 안 됐다. 저희 가족들은 그다음 무슨 일만 터지면 제 탓을 하고요. 엄마, 나 고민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아이고, 너는 맨날 힘들다, 힘들다 소리만 하니. 아이고, 저 지 누나 밥만 닮았어도 참 좋았을 거야. 아,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누나는 아유, 난 그냥 제가 이유 없이 싫어. 그냥 제가 이유 없이 싫어. 정말 서러워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제 고민 좀 풀어주세요. 근데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어른들 이거 네가 했지 막 하다가 그게 아닌 걸로 딱 밝혀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때 괜히 너한테 화냈네 이렇게 사과하는 분이 간혹 계신데 대부분은 딱 하면은 그렇죠. 어른들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망하니까, 그렇죠? 아,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 알아줘야지.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준아! 고민의 주인공 병준이 나와주세요! 너 미끄럼 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발고등학교 2학년 고병준입니다. 2학년 고병준입니다. 2학년. 아, 근데 진짜 가족들이 정말 본인만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족이 저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 뭐가 얘 집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뭐가 고장 났어. 그럼 아 네가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아빠 USB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파일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막 찾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아빠 USB. 네. 근데 아빠가 막 그거 못 찾아서 안절부절해요? 네, 가도 못 와. 그것도 이상한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가 훔쳐갔을 거라고 확신하고.
절도가 죽박거리 아니에요? 어,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는 제가 그런 줄 알고 이제 약간 종아리를 살짝 때리셨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도 진짜 화냈는데. 더 없어져, 구조. 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결국에 네. 아빠 가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평소 행동을 잘했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평소 행동. 아니, 그거 아주 때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회초리 들 일은 아닌데. 근데 또 누나한테는 안 이러거든요. 누나한테는 안 그래요? 네. 누나 얘기는 엄청 열심히 들어줘요. 근데 되게 제 얘기는 되게 귀뜸으로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우 넌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이러면서 좀 억울한 게 이제 새학기가 되면 애들이 다들 막 나 가방 됐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제 항상 가방 갖고 싶어 이러면 엄마가 갑자기 누나 가방 가져오래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알고 보니 누나는 새 가방을 샀어요. 소원해. 그래서 그리고 누나 생일 때는 가족들이 아무리 막 큰 거사가 있어도 막 다 시간을 빼서 모여요. 그래서 제 생일 때 다 모이지를 않아요. 가족들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서운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네, 그래서 가끔씩은 약간 아, 나는 가족이랑 안 맞나? 차라리 아, 누나까지만 낳고 난 낳지 말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 왜 나까지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되게 만들어. 힘들어. 저 자꾸 만지지 말고. 이제. 그러니까 애가 성격이 워낙 좋고 밝지만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막 쥐어뜯잖아요. 아~ 왜?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가족들이. 아 근데 누나 잘하지. 공부를 진짜 허블락이 잘했어요. 허블락. 진짜 꾸준히 나는 할 거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너는 못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 좀 누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가 누나 너랑 다리 공부라도 했잖니 이러는 거예요. 아, 혹시 누나랑 너랑 싸우면은 어때요? 이제 똑같이 누나 저한테 욕을 했고 제가 누나한테 욕을 했을 때 욕했어? 때. 욕했어? 근데 누나한테 아, 근데 욕이 안 돼. 심한 욕은 안 했고 욕하면 안 돼. 심한 욕은 안 했는데 엄마 그런 거예요. 너는 1초라도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면 누나한테 대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억울해도 그냥 참아 이러는 거예요. 그치, 그거는 맞아요. 동생이 그러면 안 돼요. 남편, 그렇죠. 동생이 그러면 안 돼. 동생이 누나한테 그러면 안 돼. 세 살 차이. 네, 맞아요. 저기 네 살 차이인데. 근데 이런 걸 집에서 마음으로 얘기를 안 해봤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나 이러니까 이렇다고. 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엄마는 아, 너 배우고도 아는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나는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네 편은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진짜 착한 거예요 지금. 귀여워서 그래 귀여워. 고2고 괜히 뭐 반항도 하고. 그리고 가족하고 소통하지도 않죠 고2 때는. 맞아. 일단 뭐 엄마 아빠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근데 아들 고민 이해가 돼요, 아버님? 아니요. 아니, 병재를 뭐 집에서 뭐 왕따를 시킨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럼 그렇겠죠, 아, 아버님. 신동엽 씨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USB에 네, 예. 무엇이 담겨 있었나요? 공인인증서가 좀 있어갖고 그런 겁니다. 뭐 다른 건 없었어요. 아니, 다른 건 뭐예요? 저한테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어머니서 왜 아들 회초리 들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럴 거 아니야 어머니. USB가 발 달려서 어디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집에서 또 말지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평소에 좀 뭘 잊어먹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USB는 아버지 가방에 있었잖아요. 그럼 가방을 때리던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경주한테 얘기하셨어야지. 아들아 뭐 미안하다 그런 것보다는 어 USB 여기 있었네. 신동엽 씨 말이 딱 맞네요. 미안하다고 한 것도 같은데요. 누나와의 차별을 둔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한 게 제 고민이에요. 아, 차별 안 하는데 차별. 예, 저는 정말 우리 병준이를 저기 뭐야 기대감 없이 저기 뭐야 원하는 거지.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줬어요. 뭐 누나는 정말 공부를 잘하면은 예뻐해주고 그랬지 병준이는 못해도 저는 예뻐했어요. 정말. 왜냐면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마음을 비웠어요. 맞아요. 신동엽 씨나 다른 분들 보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은 얼굴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기도 한데 아까 생일 얘기도 했잖아요. 태어나기 4월 26일인데 그게 중고등학교 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아 그때가요? 근데 중간고사에 제가 미역국 끓인다면 제 되게 공부도 안 하면서 되게 화내요. 엄마 시험 보는 사람한테 무슨 미역국이야? 막 이래요. 깜깜하네. 너 얘기해봐. 그건 맞잖아. 저건 그래요. 저도 둘째라 이 되게 이 마음 알거든요. 근데 저도 섭섭했던 게 뭐냐면 가방 같은 거 물려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형은 새 걸 사줘. 맞아. 그치만 역차별로 우리 딸은요 어렸을 때 다 회색 까만색만 입었어요. 왜요? 병준이하고 왜? 같이 입으려고. 왜냐면 아빠가 그냥 직장인인데 네. 아니 그리고 되게 쿨한 척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누나 거야 그러면 알았어 엄마 막 이러면서 야 너 왜 쿨한 척했어.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그랬거든요. 사실 내가 쓸게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혼자. 아, 근데 아들분은 이제 공부를 못해서 누나랑 비교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애예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진짜 비우셨네. 누나는 가기 싫은 학원도 군말 없이 가는 애들 있잖아요. 무던하게. 병준이는 가기 싫은 울고불고 난리예요. 정말 제가 고민을 안 들어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쟤는 입으로 다 푸는 애예요. 정말 쟤는 입으로 다 푸는 애예요. 혼자 막 풀어.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엄마는 편하게 막 스트레스 안 주고 잘 해준 것 같은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네가 불리한 것 같은데. 또 속상한 거 없어? 제가 공부를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그때 돼요? 점수가 한 60점이 올라 버리니까 중학교에 그 놀라서 중학교 때 몇 점을 받은 거니? 중학교 때 몇 점을 받은 거야? 그래서 60점이 올랐어? 그래서 누나가 다녔다 학원에 또 다니게 됐어요. 뭐 새로운 거 배웠대? 야, 네 누나는 이런 거 안 물어봤어. 넌 왜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걸 안 되지. 그리고 계속 막 조금만 틀어도 뭐라고 하니까 계속 제가 손톱을 못 뜯는 버릇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서 막 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못 엄마가 뜯다가 잘 안 될 때 위축되는 거야.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얘기를 해요. 누가? 뭐라고? 가족이? 제가 키가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큰 편은 아니에요. 이제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넌 왜 좋은 걸 먹였는데도 키가 안 컸냐 이러고 나 너가 잠을 안 자서 그런데 저는 잠은데 거의 저는 진짜 열심히 자거든요. 안돼. 아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소용없어요. 밤에 열심히 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올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고2가 되니까 공부가 물 건너 간 것 같아서. 키라도 커라. 키라도 커야. 제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네. 이제 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 누나, 아, 누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고민 솔직하게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동생 성격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요. 동생 성격이 어떤데? 되게 예민하고 감 약간 여리고. 아니 근데 네 편은 안 된다. 이유 없이 싫다. 이거는 너무 센 말은 이유 없이 싫다. 농담이겠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나와서 자취를 하는데 가끔 가면 이제 집에 되게 묘한 기류가 흘려요. 병준이 엄마 사이에. 네. 엄마도 약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갔는데 이제 아 얘 살이 많이 빠졌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가 온대 우리 엄마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미운 거지. 야, 엄마가 말라가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동생도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야 어떤 더 잘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는 뭘 해줬다는데 자기도 하고 싶다. 엄마가 뭐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아 그건 못 해준다 하면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못된 거야 병준아. 일단 일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이제 제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식비, 차비 뭐 잘라?
친구랑 노는 거 그리고 간식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좀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이랬는데 너가 쓸데없는데 써서 그렇겠지 이러는 거예요. 저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고 네, 쓸데없는데 쓴 게 아닌데. 누나는 고2 때 5만 원 받았어요? 누나는 엄마 카드 들을 거야. 엄카를 뭐라고? 이건 아니지. 그럼 아니지. 어머니, 이거 말해 보세요. 아니, 아니에요. 고2 때는 우리 딸은 용돈도 없었어요. 고3 때는 학원도 다니고 밥 먹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땐 제가 줬어요. 얘는 뭐 쓸데없는 거 사고 그러지 않아요. 병준이처럼 뭐 장. 하지 말. 병준이 도대체 쓸데없는 거 뭘 사는 거예요? 조그만 토마스 기차나 기차 레일? 기차 레일? 그 다음에 뭐 CD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스를 지금 산다고요? 막 짚고 해갖고요. 진짜 택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택배 아저씨가 병준아 택배 와서 이래요. 진짜요. 택배에서 이름을 알아. 병준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용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그럼... 엄마 카드로 사는 거예요. 엄마 카드로? 엄마 카드로 인터넷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정말 엄마 카드로만 산 게 아니에요. 제 용돈으로 사다가 어떻게 모자라서. 네, 너무 모자르니까 사기에는. 아니. 어? 아. 고2라고 그랬나? 네. 고2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편집해줄까?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보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해요. 그냥 살짝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준아. 너 여자친구 있다면서? 네. 아, 여자친구랑 놀아. 왜 토마스랑 놀아? 누나한테 또 상처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상처? 이제 가족 모임에서 좀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족들 앞에서 울 수는 없어요. 그 밖에 나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 이제 누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슬퍼서 또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때 누나가 왜 또 초월어 이러는 거야. 왜 또 초월어 이러는 거야. 아니 누나 좀 얘기 좀 들어주지.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이렇게 보고 있길래 아 누나 되게 이쁘다 이랬더니 꺼져 이러는 거예요. 맞아 나중에 욕 좀 하겠는데. 누나 왜 그랬어요. 누나 이쁘다 그러는데. 야 그거는 왜 처음으로부터 갈게요? 거기가 가족 모임이고 잔치였단 말이에요. 예. 그냥 엄마가 그냥 아빠가 요즘에 공부하시는 게 있는데 늙은 나이에 공부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이런 얘기였는데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는 가족 전체에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아들로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 이런 뉘앙스인데 알고 보니 그냥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저는 아빠가 그런 공부를 하는 줄 몰랐고 다른 가족분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 왜 또 처우러가 됐고요. 꺼져. 꺼져갈게요. 살찌고 막 이래 보이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얘한테 짜증난 것 보다는 거울 보는데 짜증나가지고. 네. 그거는 자기 뭐야? 네가 좀 더 크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병준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좀 한 편이네. 조심해 주셔야 돼. 그때 그냥 너 꺼져 그럼 다 쳐온다니까. 그 어머님 이왕 뭐 말씀 나온 김에 아들 때문에 약간 속상했던 거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병준이가 놀이동산을 정말 너무 심하게 좋아했어요. 놀이동산을? 네, 놀이동산? 네. 진짜 6학년 때는 일주일 내내 간 적도 있어요. 연간 회원권 끊어서 집에서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집을 나가요. 문 닫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저희가 일산이거든요. 차가 뜸하면 12시도 돼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 놀이동산에서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예, 다 알아요? 뭐, 올라타세요. 막 그러면 병준이 왔구나 이 정도였어요. 놀이동산에서 뭐 놀이기구도 좋아하지만 병준이가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퍼레이드 같은 거. 퍼레이드? 아, 네. 좋아요. 한 번은 저희가 구정 때인가 KTX를 이제 시골 가려고 끊어놨어요. 네. 근데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보충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안 와서 선생님한테 빨리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아시죠? 알겠어.
학원에 없었어요. 아 근데 그날 간 이유가 있어요. 뭐요? 꿈이 그 테마파크 공연 기획 감독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그때가 구정이잖아요. 아~ 구정 때는 구정 특집이구나. 설날 때는 한국의 축제를 테마파크에서 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막 퍼레이드 보면서 아 멋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연 저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책이나 어떤 동화책에서 이게 왔고 폭죽을 한번 쏴 저걸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왜 이런 음악과 어울리는 건가? 오 좋은데? 되게 그렇죠? 네. 대박이에요. 이게 꿈이 벌써 이 나이에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는 네. 진짜 좋은 건데. 멋있는 건데? 근데 꿈을 반대해요? 어디가 대갔냐 그래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해요. 그래서 네가 되겠나 해봐. 그럼 할게 해버려. 하면 되지.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래서 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랬어. 여기 사람 다 그랬어. 네. 병준이하고 약속한 게 1, 2학년 때는 성적을 만들어 놓고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어디서 상담을 받고 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학원을 다시 지하고 연기 학원을 다녀라. 그때부터 쟤랑 나랑 갈등이 생겼어요. 나 안 보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병준이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고 성급했구나.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해도 늦지 않았는데 연출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 연출은 되는데. 무조건 공부를 좀 해야 돼. 네. 시간이 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과연 어떤 공연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야. 점점 구체화를 시켜가서 하나를 한번 그려봐요. 오, 잘 그렸다. 표현이 좋다. 이거 네가 한 거야? 네. 오, 잘 그렸다. 한국에는 이제 유명한 회사 D랜드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런 식으로? 네. 손재주도 있네. 이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촛불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보는 촛불이. 촛불을 이용한 퍼레드차를 그려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다 그냥 그림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나네. 오, 좋다. 풍부하다. 저 무대 세트 같은데, 그죠? 네. 드림 오브 어드벤처라고 써있네. 오, 뭐야? 장준이 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오, 뭐야? 장준이 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아, 예쁘다, 이거. 아, 그래서 토마스를 사고 얘기했구나. 아, 그래서 토마스를 사고 얘기했구나. 우리 검사 꿈이니까 토마스 이렇게 말지. 이해가 되네. 아, 토마스랑 저런 아, 진짜 돈 많이 들어갔다. 우와, 멋있어. 다 이게 엄마 돈이죠? 네, 제 카드예요. 뭐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뭐가 진짜 멋있다. 이게요. 멋있긴 하다. 뒤늦게 뭔가를 깨닫게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 공부건 일이건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맞아. 게 연예인들 봐봐요. 연예인들 춤추는 거면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계속 와달라고 일본 팬들이 막 난리. 그러면 일본어 공부를 진짜 그 단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가가지고 다 하고요. 또 영어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데 제 수능 보려면 딱 1년 남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수능이요? 병준이 흉을 못 보는 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위에서도 병준이 엄마가 무슨 걱정을 애가 꿈이 있는데. 그렇지. 일단은 그걸 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되잖아요. 어머님. 네. 아니 사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면 감독을 한다고 이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소하죠. 영화 감독도 아니고 그러면 병준이는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 자극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준이가 맞아요. 알아주기만 해. 제작진이 그러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뭔가 오늘 보여주려고 뭐 준비했어? 준비했다고 하는데 뭐? 엄마, 아빠, 누나 마음에 동심 그런 좀 꿈이 많이 없는 것 같고 현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잠시나마라도 꿈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아,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또 저 때문인 것 같기도 아, 나 때문에 아니. 너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심어주고자 뭔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여주세요. 정말 근데 미끄러질 것 같아서 미끄러진 스킬 있으니까. 이거 좀 다치실 것 같아서. 이거, 이거 방송이랑 비슷해. 오모, 여여, 오모, 여여, 오모, 여여. 감독이 꿈이라면서. 멋있다. 주세요. 응원해주고 싶다.
대박이다. 본 느낌. 본 느낌. 느낀 걸 얘기해봐요. 아, 대단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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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는 제가 벅차올라서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날려는 그러니까 거예요. 눈물을 그랬어. 아니, 애가 이렇게 춤 잘 추는 거 아셨어요? 이런 무대 보신 적 있어요? 아, 병준이가 집에서 진짜 글자 하나 안 읽어요. 근데 거실에서 저러고 춤추고 있어요. 우리 엄마니까 마음껏 뭐 자유롭게 보여줄 수, 긴장 안 하고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이 미끄러운 그리고 이 연예인들 앞에서 좀 그 대단한 끼가 있지 않아요? 아니 어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잘 키우고 자신감 있잖아요. 근데 뭐 아까 막 자존감이 없다 그러는데 엄마가 막 기를 죽였으면 제가 저런 끼가 맞아요. 나올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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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막 얘기를 하실 때 너 이거 안 시켜줘서 네가 나중에 내 탓할까 봐 이렇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 때문에 좀 가끔 부담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쳐도 키가 큰 애들은 한 동작만 이렇게 착해도 막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짧으니까 이렇게 해도 막 안 멋있어. 아니야, 아니야. 멋있어서 충분히 멋있어요. 아니 근데 어머님이 병준이에게 계속 공부를 강요하는 이유는 키 크고 뭐 쭉쭉 뻗고 이런 걸 만약 못할 거면 공부가 그런 것이 되어줄 것이니 그런 보험을 들어두거라 라는 의미지 무조건 공부 왜 안 해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다 꿈을 지지해주고 있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사실 병준이의 이야기를 또 하자면 저도 가수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수는 정말 뜬구름을 준비한 직업인 게 정말 맞잖아요. 근데 내가 돈은 못 벌더라도 노래만 불렀을 때 과연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근데 과연 이 친구는 돈을 못 벌어도 무대만 쓰면 행복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꿈을 응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못하든 뭘 하든. 자, 지금까지 EBS 김세정의 청소년의 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세정 박사님과 함께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남들이 가는 길이랑 많이 달라서 걱정이 되는 거 나도 이해. 그리고 나도 두려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엄마가 오늘은 비가 내릴지 몰라도 내일은 해가 뜨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주로. 이게 내가 나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야. 내가 마지막이라니. 여기가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해.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고 세상에 제일 잘생긴 우리 아빠 정말 사랑하고 그 누나는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누나 아름다워 너 그러니까 꺼내라는 거야. 이번에는 민규 씨부터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꿈을 지지합니다. 그냥 단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서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때문에 막는다면 전 그렇다면 이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이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자, 어머님 대표로, 가족 대표로 병준이에게 옆에 사람들이 쟤는 뭐가 될 거야 하니까 꼭 뭐가 될 거라고 엄만 믿는다. 화이팅! 자, 자 웨트리아 결과 보여주세요. 몇 표 넘었나요, 몇 표? 56표. 56표. 다른 분들의 고민보다 배로 힘들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쌍으로 미쳤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천안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야, 요즘 집구석에만 가면 아주 속이 터지는데요. 여러분 넘어간다. 공자리야! 제 남편은 야구에 미쳤어요. 본 경기 보고 하이라이트
사이트 보고 해설 프로그램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 아,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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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역시 우리 오빠 짱이야. 15살 제 딸은 축구에 미쳤어. 축구에 미쳤어. 진짜 쌍으로 미쳤어. 팀도 안 바꿔야 뭐야. 나 축구 전망에 좀 비켜봐. 아, 좀 있으면 경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빨리 비켜. 야, 안 돼. 야, 우리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잖아. 나 야구 봐야 돼. 야, 야, 설마. 정말 쌍으로 집 밖에 내쫓고 싶은데요. 여보, 나 이것 좀 도와줘요. 에헤이. 에이, 거기서 볼을 그렇게 던지면 안 되지. 어, 딸. 엄마 좀 도와줄래? 와! 아, 그만 너무 된다. 우와! 우리 오빠 내 잠만 더 와, 이제! 이 집에서 전 잘해. 그냥 투명 인간인가 봐요. 쌍으로 미친 이 부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이 불 좀 말려주세요. 자, 남편은 야구에 빠지고 딸은 축구에 빠져서 고민인. 자, 고민의 친구 나오세요! 언제부터 스포츠에 빠진 거예요? 신랑은 원래 스포츠를 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야구 시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네. 퇴근하고 오는 시간 5시, 6시 아마 야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6시, 6시. 네. 6시쯤 시작이죠. 그럼 문 열고 들어오면 저 핸드폰 들고 들어와요. 와, 오자마자 TV 틀어요. 뭐 노트북 틀어놔요. 노트북을 틀어요? 네. 아, TV 틀었잖아. TV 튼다, 틀었지만 TV는 한 경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TV는 한 경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노트북에 다른 데서 다른 경기들. 네, 다른 경기. 아니 그 자기 응원하는 팀 경기만 보는 게 아니야? 아, 그러진 않아요. 자기 응원하는 팀도 있긴 한데 전체 야구자고 전체 다 안 좋아. 그럼 전체를 알려고 한 거야. 네네. 그런데 야구가 끝나는 시간이 한 9시 반, 10시. 그렇죠. 뭐 연장하면 10시 넘어서도 끝나니까. 예. 그러면 또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세계 방송사의 하이라이트 또 다 봐요.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또 스포츠 채널 같은 데 가면 네. 뭐 I love baseball 뭐 이런 것도 다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일매일 하는 거 알아요. 네네네. 월요일날은 안 하잖아, 경기. 월요일날 경기 안에서 좀 일주일, 낫겠지 싶지만 월요일날은 그 야구 토론하는 뭐 그런 있어 야구 그거까지 다 봐요? 본인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예. 뭐 그것까지 다 봐요 월요일날은 또 아 근데 신기한 건 딸이에요 딸 15살짜리 딸이 네, 딸이 딸도 축구에 빠지기는 어려운데 딸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천안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운 데 이제 서울이나 뭐 수원 아산? 그러니까 자주는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꼭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쟤도 똑같이 아빠랑 미디어로 다 챙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그 핸드폰을 다 검색해요. 오빠들 그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빠들,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빠들 네. 그다음에 축구 경기에 어디에 어떤 경기가 몇 날 어디서 하는지 우와. 또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도 다 검색을 하고 와. 네. 야, 아니 뭐 둘이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싸움을 미쳤지. 중2죠, 딸이? 중2요, 네. 건전한 취미잖아요, 사실.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어, 아니 건전하게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기 아빠 같은 경우 나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담배도 피워요. 아, 담배. 그런데 고민인 게 가족끼리 소통이 안 돼요. 아. 애기 아빠 퇴근하고 오는 그 5시, 6시간은 뭐 TV만 보고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외식할 때는 그래도 좀. 외식할 때도 자기들도 좋아하는 얘기만 하죠. 저는 솔직히 스포츠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축구가 몇 명 하는지, 야구에 몇 명 하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좀 아세요. 네. 아, 그 정도는 알아야죠. 아니, 그런데 이제 다들 각자 얘기만 하고, 심지어 저희 신랑은 이렇게 핸드폰에 축구를, 야구를 하는 거 틀어놔요. 그래서 바닥 옆에다 이렇게 내려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찔끔씩 보죠. 오, 네. 말하면서? 네. 그냥 두 분 중에 더 고민이라고 아, 생각하지, 물론 고민이. 아빠도 고민이긴 한데 네. 딸이 더 고민이죠. 왜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학생이고 중2잖아요. 혹시 저 딸이 축구 뭐 프론트라든가 구단에 관계된 일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요. 궁극적인 목표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 하나에 빠졌나 보구나. 결혼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지. 그렇죠. 목표가 딱 그걸로 정해졌으면 그죠? 자, 그럼 남편과 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면서 야구 좋아하게 생겼다. 그냥. 아버지 아내분의 고민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제 나름대로 그게 유일한 취미이면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뭐 여러분들 다 야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고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딸은 어때요? 엄마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아니요.
이렇게 공부로 받는 스트레스 등을 뭐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해소도 하고 오빠들을 보러 다니면서 사실 진짜 제 인생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제 인생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엄마는 맨날 공부해라, 뭐 오빠들 좀 그만 따라다녀라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고민이신 것 같아요, 서로가? 당연히 딸이 더 고민이죠. 그러면 딸이고 딸은? 당연히 아빠가 더 고민이죠. 왜? 딸 입장에서 왜? 아빠는 맨날 봤던 경기 또 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한번 직접 보고 오고 끝내거든요. 와, 직관만 없으시나? 아니, 근데 여러 개를 다 펼쳐놓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다섯 개를 보는 이유는 이제 아, 동시에 다섯 개를 다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게임 TV에서는 4분할 하시는 거예요? 노트북은? 네. 노트북에서는 4등분해서 4개를 보고 하나는 이제 휴대폰 켜놓고 보고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흐름을 보면서 그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봐야 다르죠. 진짜 그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밤에 하는 하이라이트를 왜 또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아줌마들이 뭐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구나, 뭐 예능 프로 재방송을 자꾸 보는구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아, 네. 그런 맥락이다. 지금 너 어디 팬이세요? 고향이 전남 한평일에서. 아, 타이거스? 네, 해태의 골스 팬이었는데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선동열, 이정문 이렇게 좋아했었고 뭐 지금은 다 좋아하지만 이제 뭐 안치홍 선수나 뭐 김호령 선수 이런 선수를 좋아. 그럼 딸은 이제 축구가 좋은 이유가 오빠들 때문인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선수를 보고 축구를 빠지게 됐죠. 그렇죠. 지금 누구예요, 지금? 저 부산 아이파크 이정엽 선수. 이정엽 선수. 네. 저 선수 화면에 나온 저 선수. 이정엽 선수. 사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 안 하고 지금 사진을 갑자기 띄웠는데. 수줍어요? 사진만 봐도 너무 좋아? 네. 딸이 이정엽 선수 좋아하는 건 알고 계셨죠? 알고 있죠. 그 선수가 제 이름도 알아요. 어, 이정엽 선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뭐 사인 정말... 얘도 택배 아저씨 알아요. 딸 방 사진이 좀 준비됐다는 게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 이야. 와우. 이정엽 선수 유니폼이 걸려있네, 저기? 저게 앞뒤로 다. 와, 손흥민인데? 아니, 손흥민도 좋아했었어요. 아~ 네. 아니, 여학생 방 같지는 않아. 병준이 방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병준이 방이. 엄마가 지금 걱정인 게 그거거든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제가 공부에 관심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잘 안 하고 지금도 시험 9일 전이거든요. 근데 전 시험 전에 자습 시간이 한 교시 있는데 그 자습 때 한번 읽어보고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성적이 어떻게 네. 돼요? 전교생이 356명인데 204등. 저는 솔직히 중간만 하라고 해요. 중간만. 그 중간이 진짜 힘들어.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는 중간이 힘들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 학교를 잘못 갔구나. 네. 근데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코바다 이만큼 공부했잖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아, 노력은 해봤는데 사실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제가 이제 축구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아니, 근데 딸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공부 안 하잖아.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있는 공부가 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해봐.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시험 기간에 바짝 하죠. 한 그때 1, 바짝 전에. 스트레스 받은 걸 푸는 거야? 네. 벼락치기 스트레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고민은 되겠어요. 공부 안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좀 심하니까. 딸이. 네. 아빠도 심하잖아요. 최근에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아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얘가 이 성격 좋은 애가 왜 친구들이 안 놀아주냐라고 했더니. 아,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친구들이 공부만 하느라고 난 안 놀아도 이러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아버지. 이거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 딸 이거 뭐예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어서 친구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맨날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 좋아하는 애가 너밖에 없지, 네 발에서. 아, 제가 한 명 입덕시켰어요. 혹시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개인 사업을 하고 네? 저는 보리밥집
천하의 보리밥집 식당을 보리밥집에요? 하는데 보리밥집이에요? 보리밥집 어, 맛있겠다. 네. 근데 이제 애기 오빠가 개인 사업을 해서 조금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저한테 조금 도움 주는 게 아예 없어요. 아, 그러면 식당 하나로 지금 집안의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카운터에 노트북 틀어놓고 TV 보면서 손님 들어와도 들어오는 중 많은 넋이 나가요 TV에. 아~ 더구나 손님이 바글바글 가고 안에 혼자 하는데도 안 도와줘요. 예, 그럼 다, 막 안 도와주진 않지만 건성이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네, 아니 온통 신경이 얼른 가 있으니까 건성인 거죠. 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라, 설거지 쌓인 거 해가 서빙하고 혼자 다 해야 돼요. 바쁠 때는 좀 도와주시죠. 야구 나중에 하이라이트나 또 보면 되잖아요 밤에. 근데 본방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본방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입장 차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게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야구를 왜 그렇게까지 보세요? 제가 하는 일도 또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풀려고 그게 요즘 같으면 또 제 유일한 낙이자 뭐 취미이기도 하니까. 그날 스트레스 해소법 됐다 많아요. 됐다 많아요? 결혼 초에는 스타그래프트 게임에 완전 그거에 또 미쳐가지고 아~ 골프도 거의 싱글 각각해서 쳐요 지금. 최근 몇 년 전에는 그 애니팡 게임에 완전 또 거의 아마 그런 거 하면서도 물론 야구 시즌은 지금처럼 똑같이 야구 했었고요. 그러니 뭐 집에 오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그걸 좀 뭘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좀 해줘라고 하면 어 알았어 하고 해요. 근데 이미 정신은 TV에 가 있나 핸드폰이 여기 옆에 있거나 하니까 건성으로 하고 제 손이 한 번 더 간단 말이에요. 집안일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설거지 해라.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라고 하면 또 다른 데로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전혀 제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시켜야 하니까.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욕은 안 하시죠?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욕을 해.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건 안 돼요. 일도 안 하면 욕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딸이 한번 중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런 거야? 어느 날은 저랑 언니랑 엄마가 이제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려고 이제 잠깐 하루 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어요. 빨래 다 됐으니까 이거 이불 좀 꺼내서 널어줘 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하루 뒤에 집에 들어오니까 세탁기 안에 그 이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마른 것도 못 넣은 거야? 네. 혼자 좀 이렇게 삭힐 때가 좀 많겠어요. 그냥 혼자 삭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요. 몸은요, 그럼 몸은? 몸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 많이 아프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에 하지정맥도 오고. 아,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다니는 한의원 원장님도 제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왜 이렇게 안 와서 맨날 이렇게 한 번 아파 죽겠으면 오냐고. 예. 그러면 오늘은 내가 가게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병원 가서 침이라도 맞고 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게 안에서. 예. 남편분께서는 물론 아내분 일이 힘든다는 건 알고 계셨겠지만 몸까지 힘드시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알죠. 뭐 그 식당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해보기도 했고 이래저래 아픈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안한 마음은 없잖아요. 있죠. 근데 그걸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사실. 표현을 못하시면 아내의 얘기라도 좀 충분히 들어주실 필요는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대화가 부족해요. 네. 엄마와 아빠가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대화를 잘 안 하세요. 피곤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서로 되게 포기하신 것처럼 말씀을 안 하시고요. 집에 왔으면 시끌벅적하게 반겨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딸은 아빠랑 대화, 네. 엄마랑 대화 많이 해요? 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뭐 축구 보러 갔다 오면 있었던 일들을 엄마 아빠한테 되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오빠 보고 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반응이 똑같으시니까 이제 저도 말 걸기가 좀 싫어지고 외로워지죠. 제가 가게를 하면서 제하고 조금 소홀해진 건 솔직히 좀 있어요. 네,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예. 근데 또 제가 자꾸 축구 얘기만 하니까 저는 또 그냥 건성으로 이런 것만 왔어. 예. 뭐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 거의 80% 이상이 축구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어머니의 취미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드라마. 아, 드라마 보세요? 그건 취미가 아니지, 사실 그쵸, 그냥. 아버지요. 아, 이제 그전까지는 에어로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에어로빅 한 지가. 그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몸매하고는 별개로, 이제 에어로빅.
그걸 아니 꼭 보시면 요즘은 이제 시간이 안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엄마가 지금 SOS 친 거예요. 겉만 볼 게 아니라 속을 이제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가장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야구 좋아하는 그 이 시즌이 저희 그 보리밭도 되게 바쁜 그때니까 조금만 지금보다 아주 안 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야구 보이는 것처럼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제가 그렇지. 힘들게 일하는 게 눈에 보일 텐데 좀 줄여서 좀 나를 더 적극적으로 좀만 도와줬으면. 딸한테 뭐 말하는 점 없어요? 딸은 공부죠. 네. 몇 등까지 꿈꾸시는데요? 380 몇 등까지? 지금 204등이에요. 204등인데 솔직히. 저는 늘 얘기해요. 중간만 하자. 그럼 50등만 네. 올리면 된다, 너. 엄마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잘 안 나와서. 정말 자신이 없구나. 네. 넌 혹시 꿈이 뭐니? 저... 스포츠 아나운서. 야, 아나운서면 공부 열심히 해. 야, 말만 잘한다고 아나운서가 되니?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 제 팬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누나, 나 누나 공연 보러 오려고 성적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올랐다요. 누나 덕분에 나 이 대학 갔어요. 오. 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나 덕분에 라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아마 그 선수에게도 그 말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어? 내 팬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다고 하면서 한 번 더 기억이 남을 거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야, 역시 김수정 박사님이세요. 청소년 심리 전문가. 하루 종일 시간이 딱 빈다.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하루만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저는 또 이 말 하면 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남들은 교통사고도 잘 나왔는데 교통사고도 안 나 또? 싶어서? 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뼈판 고치 입원에 누워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얼마나 쉬고 싶으시면 얘기했어요. 사고가 났으면 좋겠대잖아. 잠자리에 들면서 늘 하신 말씀들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너무 고단하니까 삶이. 아 진짜 너무 고단해요 진짜. 그게 온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과부하가 걸릴 대로 걸리신 상황이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알겠습니다. 딸도 엄마 많이 도와주고 네. 그래요. 자 이제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다 아니다. 진짜로 어머님께서 속에 있는 걸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하군다나 딸도 아버님도 다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면서 푸는데 어머님의 이 속은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뭐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두 분께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 대신 외강 내외인 엄마를 위해서 약한 마음을 좀 어루고 달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 생각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 아니라고? 네. 엄마 교통사고 날 정도로 시급했다고 지금 그 얘기를 듣고도 뉘우치니까 두 분 다 이제 네, 뉘우치고 계시니까. 냉철하다. 냉정하다. 그래, 그게 한 이쁘게 생겨요. 산들이. 제 생각에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들이 제일 부족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렇죠. 병전이한테 욕먹기 싫으면 고민 또 하고. 잠깐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제가 보리밥 가게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야. 너무 대박 나겠지. 마음 아파요. 네? 내일 군찬이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군찬이 착하다. 도와주고 싶다. 나는 그 집 가서 한번 밥 먹고 싶다. 역시 지켰어. 아, 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같이 가족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남편분, 딸, 엄마한테, 아내한테 한 말씩. 아, 여보. 내가 너무 관심이 좀 이렇게 소홀했던 거를 내가 느꼈고 뭐 하루아침에 뭐 딱 끊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당신 한 일 많이 도와주고 어쨌든 힘들지 않게 할게요. 사랑합니다. 이제 나도 본방 좋아하시는데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아내분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본방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따님도. 엄마.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할게. 그리고
얘기도 자주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언니나 나나 아빠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땅으로 미쳤어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자, 대표는 넘어갔을까요? 네, 넘어갔어요. 160번 아니야, 혹시? 그럼 이기는데? 에이. 우와! 아, 끝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